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입니다. 이제 재정에 대한 영상들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짧지만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관과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네요. 자, 그럼 김윤희님의 내일을 근심하는 당신에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는가요? 1년 먹을 양식, 5년 먹을 양식, 10년 죽을 나이인 100세 나이까지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하나님께 항의해도 됩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은가요?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구약에서 만나도 매일 주시지 않았는가요? 왜 그런가요? 1년치를 줘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만나를 의존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매일 가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주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매우 심도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외우면서 그 말씀을 관과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용할 양식 다 있잖아요. 오늘 밤 먹을 거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풍성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근심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함으로 모든 재정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